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나 뉴스 앵커 같지 않니?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네. 한동훈 씨, 정말 이게 사람인가 컴퓨터인가 할 정도로, 우선은 제가 말이 빠릅니다. 할 말은 많기 때문에. 사람인가 컴퓨터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에요. 집안도 타연한 기반 자체가 원래 있던 집안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대학 4학년 때 그 검사를 패스를 하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지검, 그리고 대검, 그리고 그 법무부 이런 식으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았다고 하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똑똑해. 일반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랬던 그 사람이 윤석열의 오른팔이지. 왜?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그 같이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어내는데 큰 1등 공신이었죠. 1등 공신이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씨, 자, 행정권에 권력의 장은 됐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거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런데 지가 차지한 건 행정부 하나야.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국민이 선출하는 선출직에 임명된 바가 없고 정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입법부에 자기 기반이 없단 말이야. 오월동주처럼 뭐 이준석하고 단합이 돼가지고 대통령까지는 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재 여당인 국힘조차도 자기의 기반 세력이 확고하지 않아. 하물며 과반수 이상 있는 민주당에서도 내가 그 민주당의 어떻게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얍삽한 윤석열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하냐? 나한테 오른팔이었던 아주 예리한 칼날이었던 똑똑한 그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을 만들어. 법무부 장관을 만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쌓아온 정치 기반이 없는 대신에 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까? 야, 뒤지면 구린 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 수사를 해가지고라도 이 권력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데 맹 공세를 펼쳤지. 그쵸? 청문회에서 그 민주당이 맹 공세를 펼쳤어. 하지만 어떻게 하지?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냥 장관을 임명해버린다? 자, 지금 이 사람이 그럼 중간에 감옥 갈까? 탄핵될까? 아니면 스스로 내려올까? 우선은 윤석열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굉장히 큰 공신이야. 그런데 조국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어. 똑같은 비리. 자기 딸, 그 다음에 처조카에 대한 입시 비리가 똑같이 있어. 조국 딸처럼. 하지만 조국은 결국에는 끌어내렸지만 한동훈이는 교묘하게, 그 사람은 일반 검사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고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정도의 철두철미한 지능과 지식을 다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감옥을 가지 않게 교묘하게 빠져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해. 하지만 언제 내려온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윤석열이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끌어내리든 자발로 내려오든 내려올 거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자. 지금의 정권에 과연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칼일까? 절대. 윤석열 아저씨 머리는 누구? 한동훈. 그러면 심장은 누구? 건희 아줌마. 그러면 손발은? 머리와 심장의 수족인 게 윤석열 아니겠어? 그러니까 랭킹 3이겠지? 아무튼 오래 간다? 윤석열이 있는 자리에선 있다. 아, 결론은 그거네.